설마 농사 짓는 걸 건드릴까? 근데 결국 작년에 사재기 하신 분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성재TV입니다. 예. 오늘은 이제 제가 2022년도 이제 사용할 비료를 이제 미리 이제 받아왔거든요. 이제 농사 처리됐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. 와.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뭐 얘기하기를 비료 가격 상승분에 뭐 70%인가 80%인가를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. 예, 보조를 주긴 줘요.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뭐한 3년간 뭐 거래 내역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조금을 산정한다는데 뭐 결국은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밑거름을 120, 뭐 일단 120%를 사서 예, 120 마지기에 120%를 사서 이제 하는데 작년에는 120%를 샀을 때 21-17, 17을 한 포에 11,000원이 안 됐었어요. 한천 포에. 근데 올해는 21-가 뭐 정상가가 26,300원 정도 되네요. 그리고 보조를 한다고 해도 이게 그래서 올해는 저도 21-에서 뭐 명품 300으로 바꿨거든요.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서 질소 성분은 좀 높고 작년에는 120% 120% 한130% 한130-140% 정도 들은 것 같아요. 근데 올해는 290만 원, 290 몇만 원에서 보조가 40 몇만 원 돼서 250 정도. 거의 뭐 작년보다 한 110만 원 정도 예,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, 밑거름이. 근데 이제 밑거름뿐만 아니죠. 이제 이삿거름도 해야 되고, 예, 지금 농약도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고. 결과적으로 뭐 보조를 뭐 해준다고 했지만은 요소 가격이, 요소나 가리, 예, 요소, 가리 뭐 이런 게다 올랐기 때문에 비료 가격이 한200% 정도는 예, 피부로 느낍니다. 200% 정도 올랐습니다. 보조, 저 보조 믿고 있다가, 예, 뭐, 작년보다 뭐, 한20% 정도 더 올랐겠지 생각했다가, 거의 뭐, 80, 90%, 예, 작년보다 올랐습니다. 작년보다, 일단 기본 농비가 한 100에서 11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, 우크라이나 사태나, 지금 뭐 중국, 뭐, 우리는 지금 요소를 생산하지 않죠. 지금 뭐, 러시아하고 뭐, 관계, 뭐, 세계적인 관계를 봤을 때, 요소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른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뭐 1년 농사 준비할 때 필요한 거름은 미리미리 확보해서 예,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작년에 뭐 다들 아시는 분들 사재기 한다 할때 저는 그냥 믿고 사재기를 안 했거든요. 설마 농사 짓는 걸 건드릴까? 근데 결국 작년에 사재기 하신 분들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. 아, 참 씁쓸합니다. 예. 근데 이게 문제는 비료값이 예, 올라가도 예, 농산물 가격은 좀 절망적이죠. 예, 올라가지 않죠. 예. 농산물 가격도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정부 뭐 고가는 다 비었다는데 뭐 나라값은 뭐 바닥을 지금 내리막을 타고 있거든요. 이해가 안 돼요. 정부 고가는 다 비었지. 지금 이제 개인들 가지고 있는 물량도 이제 거의 전부 작년 가을에 냈던 가격보다 좀뭐 손해보고 지금 처분하시는 그거거든요. 일단은 그분들이 다 처분하시면 결국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. 일단 뭐 고가는 나락이 없으니까. 그리고 뭐 올해 비료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농사 제가 이거 타산을 맞출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. 일단 저는 이제 비료를 좀 적게 씁니다. 남들보다 뭐한 30-40% 정도 적게 쓰기 때문에 뭐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은데 비료 그동안 비료 싸다고 비료 걸음질 많이 하신 분들은 농사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좀 주제가 좀 무겁네요. 아유. 진짜 뭐, 나라값이 폭등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, 그런 날이 언제 올지 참, 그렇습니다. 예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